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에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강성 목사 당신이 총회장으로 한교총을 섬길 때 하나 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때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국교회 원로원 몇 분들이 저를 꼭 보자고 해서 수요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요. 소강성 목사요. 그분들 젊은 목사에게 총회장님 총회장 말씀 다 주셔야 됩니다. 소강성 목사요. 이제 당신이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할 때가 됐어. 저는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갸륵한 뜻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어리고 부족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퐁 쏟아졌어요. 그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 목사님, 앞장서서 일하면 많은 비난도 당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소목사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바람 맞고 안 맞는 거 이건 두 번째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가 안 되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가장 심각한 폐해를 당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초토화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서로가 내부 총질을 하였습니다. 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니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왜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야 여러분 얼마나 아군끼리 총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투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다투다가 망한 끔찍한 저 러시아의 정교회, 또 아니면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로마 교회의 멸망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로마 교회가 싸우고 기나긴 내부 총질을 하다가 비참하게 망했던 것입니다. 동로마 교회는 화상 숭배파와 화상 반대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기나긴 싸움을 싸웠습니다. 동로마가 겉으로는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다 무지했어요. 글을 몰랐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일생을 가르치기는 그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주 쉬워요. 의도는 좋았죠. 우리나라도 옛날 주일학교에 뭐 융판 설교하고 지금도 우리가 영상을 보조 재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림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세월이 흘러서 복음은 온데간데없고 그림이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로마를 가면은 교회 안에 천지가 그림입니다. 아, 그림 그래서 아름다운 건 좋지요. 근데 저 그림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림을 팔아먹고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버리는지 교회 재정이 황실의 재정을 능가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황실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화상 반대파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굶먹고 죽고 사는데 쟤들은 말이 저렇게 그냥 폐아띠가 배가지가 터지게 살아갔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실상 화상 반대파가 성경적 믿음을 갖는 사람이죠. 근데 한 황제가 이에 잘못 못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주 화상 반대파의 기가 막힌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가 있었어요. 황제와 모의를 해서 화상 숭배파들을 몰아내버리고 맙니다. 화상 숭배파들은 카파디오기아로 쫓겨가서 와신상달하며 거기서 120년 동안을 동굴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화상 반대파가 교권을 잡았으면 자기들이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지요. 교회를 개혁해야죠. 근데 그 인간들도 바로 교권의 재미를 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는 불급분 짐승을 탔는데 손에 음행의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오늘 이 모습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기 좋게. 아무튼 저는 짐승에 열불 달린 짐승을 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짐승을 권력으로 그렇게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음녀가 유혹을 하는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사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사의 영은 누구한테 주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따라다닙니다.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여러분 정치권을 보세요. 정치권이 단 한 번이라도 화해한 적이 있던가요? 말로는 국민을 원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의도는 그리고 정가에는 항상 충돌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사의 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권 싸움을 해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정사의 영이 틈타면 성령이 틈타야 되는데 교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온통 신앙을 정치에만 이용을 해버리고 말아요. 노예나 종에서 싸운 것을 보세요.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다 자기 교권을 위해서 싸우는 걸 봐요. 여러분 저에게 제발 정사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정사의 영이 틈타버리고 만다면은 저는요 예수님 생각하네요. 이제 교회 생각하네요. 내 명예와 교권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소목사님에게 정사의 영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나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괜히 말이요 장로님들끼리 정사의 영에 틈타가지고 정사의 영이 뭐요? 음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행이요. 음행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음행을 안 해봐서 그러죠. 음행이 이 음행이 한번 덮어 씌워버리면 헤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장로님 옛날에 모르시죠? 하여간 음행 다 음행하려고 카바레를 가고 음행하려고 나이트를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음행의 맛을 보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명에 거룩한 일에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모든 촉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사의 영에 틈타버리면 우리 교회도 별거 없어요. 그냥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원년 때부터 영원한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파성 말씀이 어쩌들 가도 열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세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로마 교회의 정사의 영이 틈탔어요. 기나긴 수백 년 동안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림을 섬길 것이냐 섬기지 말 것이냐. 아,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성령의 임재해 있고 그림을 향하여 뽀뽀하고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 그림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향하여 뽀뽀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상 종교가 되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화상 숭배파가 보니까 화상 반대파 저놈들도 별거 없어요. 우리는 교권 싸움을 했는데 저놈들은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저놈들도 세상의 교권에 완전히 그냥 그 편성에 있고 함몰이 되어 있거든요. 저놈들을 또 일각에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쫓아버려가지고는요 이제는 화상 반대파를 어디로 몰아버리냐, 콘스탄티노플 도성에도 못 살아, 우리로 말하면 서울도 못 살게 하고 저기 진도나 저기 어딥니까 귀향살이했던 저기 하이도나 도초도나 우리 김문기 장로님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씨를 잘 받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거야 하면서요. 예? 어쨌든 그 동네에 가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분인하겠습니까?
교권의 맛을 보다가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므로 화상 반대파의 목표는 뭐냐? 화상 숭배파 저놈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떤 방법 없는데 저들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리라. 우리의 평천화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이번에는 도저히 안 돼. 이제 저놈들이 워낙 철통을 치고 있으냐. 그래서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아요. 그 외부 세력이 바로 뭐냐? 오스만 투르크 족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와 손을 잡아요. 정략적으로 혼인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며 콘스탄티노플 도성에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예수 믿는 쟁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메흐메드 2세, 이게 투르크족의 술탄입니다.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막 박수를 치고 문을 열어내니 머저리 쪼다 같은 인간들. 급기야는 화상 반대파에 속한 1만 5천 명이 거기 자원하여 군대로 입대를 합니다. 자원하여 입대를 위해 돈을 받고. 이거 뭡니까?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무너뜨리는데 가담을 하는 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동로마 교회를 멸망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모습을 한국교회에 한번 오버랩을 시켜봅니다. 싸우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요.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비주류파가 힘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 시민단체나 언론과 손을 잡아요. 세상에 윤리, 개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막 주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한국교회라고 하는 패는요, 분열하면서 계속 점차 좌초가 되어왔던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완전히 반달리즘에 그냥 셧다운, 뒤죽박죽, 거의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가운데도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현장 예배를 강행을 하면 제대로 드려야지. 대가 조사해보니까 우리 그 10분 1도 안 모였더만 보니까 그렇게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떠들썩하게 하면서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싸움도 못한 사람들이 가서 싸운다고 망쳐버리고 말이요. 싸움에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이 동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멸망의 그림자가 스스로 서서히 드러지고 있을 때 마누엘 2세와 요한네스 2세라는 황제가 눈물을 머금고 서구 기독교가 와서 찾아갑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망하면 당신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도 힘듭니다. 못 도와줘요. 그리고 당신네들은 우리와 교리가 다르지 않소. 교리가 다르니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들이 막 싹싹 빌면서, 형제들이요, 교리가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화를 섬기지만 당신네들은 성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라도 하나 되고 연합합시다.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의 일입니다만은요,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되면은 언젠가 유럽도 이슬람화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서구 유럽에서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만약에 서구 유럽에서 여러분 그 비잔티움을 도와주고 동로마를 도와주면 절대로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올 수 없어요. 메흐메드 2세가 못 쳐들어와요. 그래도 나중에 교황청에서 조금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나라들은 못 보내주더라도 교황청에서 일말의 군대를 좀 보내주려고 이시드로스 대주교를 보내서, 자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 주겠으니 너희가 우리 밑으로 와라. 우리 밑으로 오면 될 거 아니냐. 예.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굴복을 하고 그리스의 동방정교회도 우리 밑으로 와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이성 박사님 안 그래요? 일단 기독교가 살아야지요. 누가 좀 어떠면 어떠고, 누가 좀 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야지요. 그래서 당시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성소피아 성당에서 이시드로스와 사인을 하고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오스만 투르크 군들을 물리쳐냅시다.
그런데 당시요 저 고려로 말하는 문화시중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영의정 국무총리 노타라스라고 하는 대공과 주교들이 반대를 하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황제가 도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군 전쟁 때 저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짓밟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사항전을 합시다. 로마 교황청과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는 교황청의 예속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추기경의 모자를 쓰는 것보다 술탄의 터번을 씁시다. 저런 쪼가리들 세상에 술탄의 터번을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 밑으로 가야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 정예화된 오스만 트리쿠군들이 진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요. 황제는 우리가 함께 예속이라도 해서 우리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데 말이죠. 정사의 영에 이끌렸던 사람들, 정사의 영과 음행을 하고 음녀와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음녀가 준 포도주 잔을 마시다 보니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1453년 5월 29일에 동로마 제국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저 영상, 재현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성은 도무지 무너질래 무너질 수 없는 삼중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도망을 갔던 그 우르반이라고 하는 놈이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기독교인이 만든 포탄을 가지고 저 콘스탄티노플을 이렇게 해서 1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100여 개에 달하는 이 성당들이 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 세상에 저게 지금 모스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일체 교리를 확정한 이레네 교회가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로마 대부분이 다 이슬람의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싸우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무너져버린 콘스탄티노플 옛 성터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뭔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가슴이 기가 막혔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황성예터라는 노래입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 많고 요 태의 서른 회포를 태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 방초만 부리라. 역사가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통성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계 기독교사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저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반달린 이번에 태풍을 몰고 왔을 때도 한국교회는요 그냥 신앙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온라인 예배 전원하면서, 그리고 다는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노약자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며 우리가 자율방역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저희 주장이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어느 지도자도 선뜻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때를 나는 100번 이해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현장 예배 지켜야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6.25 때도 나는 5.18 때도 여러분 광주 그 금남로를 다니면서 내가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까지 내가 총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다니면서 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노약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죠. 교회에서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격려하면서 그래 할머니들 어르신들 집에서 드리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강행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500명 1000명 확진자 나와보세요. 그 비난의 화살 그 분노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우리나라는요 우리 저 뒤에 아마 우리 신성욱 교수님 계신 것 같은데 저분도 아주 보수 아주 극우의 극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보수 쪽에 있는 분 라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정예화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소화할 필요는 있었죠. 당시에 아주 엄청날 때.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여러분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선적 신념이죠. 자기 혼자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자랄 판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막 유튜브가 이리 돌 이거 돌아다니 저거 돌아 균형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의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 자매 왜 다투고 싸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근데 여러분 이런 우울한 멸망사뿐만이 아닙니다. 희망의 역사도 있어요. 훗날에요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켰던 메오메드 2세의 손자인 메오메드 4세가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 진격을 하겠다는 거 이놈들이 동로마를 먹고 나서 이제 서유럽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관문이 뭐냐 비엔나였어요. 당시로서는 비엔나만 점령하면 뭐 로마 진격하는 거 베드로 성당 점령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메드 4세는 총사령관 무스타파를 앞세워서 30만의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때 비엔나의 군사는 기껏 1만 5천 명에 불과해요. 황제인 레오폴드 1세 사진 보세요. 얼마나 저 기회주의 같이 생겼습니까 세상에. 혼비백산하여 당장 왕국을 버리고 그냥 뭐 36개로 도망가 버려 6만 명의 시민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비엔나 시장 리벤베르크가 군사들과 결사항전을 하는데 이거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1만 5천 명 가지고 30만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때 여러분 폴란드 왕 얀 소비에스키 아 멋있어 얀 소비에스키 여러분 러시아나 폴란드 말은 스키스키 뭐 소스키 개스키 뭐 스키스키 맞어. 예. 이 얀 소비에스키 내 이름 외우기가 싫어서 막 소스키 하면서 막 입었어요. 7만 명의 영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비엔나를 구하러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레오폴드 1세하고 앙숙이 앙숙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레오폴드 1세가 곧 죽어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폴란드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랬어요. 얀소베스키를 갈아치우고 로렌 샤를공에게 이 왕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얀소베스키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에?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뭐 내 왕을 갖다 네가 목을 치고 마지고 뭐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아무리 여러분 인격자인 저 우리 저 권영관 장로님이 안 보이네. 예? 이 인격자도요 밥그릇을 손대면 열받습니다. 우리 김영성 장로님도 화는 적을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뭐 이 약사들이 막 한의원에 그 밥그릇을 챙기려면 성질 나죠. 다 이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왕위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얀 소비스키는 이렇게 말하면서 비엔나를 구하러 옵니다. 아무리 레오폴드 1세가 증오스럽고 미워도 비엔나가 망하면 폴란드도 없다. 그리고 유럽도 망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교회도 물러가고 이슬람 천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교도 없고 신교도 없게 된다. 나라도 일어나서 내 늙은이라도 일어나서 유럽을 구하자, 비엔나를 구하자. 대단해. 스키 아, 얼마나 대단한 스키입니까 여러분. 근데 무스타파가요 참 얀 소비에스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 저거 뭐 70이 넘어가지고 말이요 힘도 못 쓴 놈, 칼도 못 잡고 말도 못한 놈, 저거 뭐 백만이 와봐라 이 자식아. 에? 그러면서 전혀 놀래질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손자병법 중에 하나예요. 그는 칼렌버그 정상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군사들에게 웅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죽기로 싸우면 유럽을 지킬 수 있고 기독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군 30만이 진치고, 아까 벌판 보이잖아요, 거기 30만이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본진을 향하여 대포를 쏴버리는 거야. 대포를, 이제는 대포를 쏘거라. 대포가 그냥 수백 대가 계속해서, 여러분 30만 명의 뿔뿔이 혼비백산에서 혼수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버려요. 그러자 얀 소비스키 특공대들 윙드 휘사르가 피오같이 날아나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가서 적군들을 죽여. 여러분, 전쟁은 이틀 3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7만 명의 30만 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에서 완전히 패권을 잃고 쇠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얀 소비에스키 얼마나 대단한 남자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없었으면 어찌 유럽의 그 찬란한 교회 건물과 기독적인 문학작품 베토벤, 저 바하, 헨델의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칼렌버그의 정상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기념교회, 그것에 제가 왜 간 줄 아세요?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고 뭉클한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니 지금 뭐 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무슨 얀 소비스키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저도 얀 소비스키 같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는 지도자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못하지만 때가 오면 주여 저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의 일을 하렵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능력 크신 주님 인도 따라 한국교회 세우며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아도 내 주만 위에 살게 하소서. 저는 지금도 머리와 가슴 속에 동로마의 멸망과 비엔나 전투의 승리의 역사적 그 잔상이 제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한국계의 현실과 항상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망한다, 연합하지 않고 분열하면 망한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10년 20년 후에 보면.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비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공적으로 비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비판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방해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게 단초가 될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국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첫째는 연합이고 둘째는 내적 부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슴속에 다 부흥이 지금 불이 화르르 화르르 타오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코하고 누나가 터졌을 때 속수무책. 지금이야 전열을 좀 가다듬었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에? 유발할 날이 말처럼 정부의 권력은 커지고 종교의 힘은 작아지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랬어요. 한교총이 한국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영하자고 하니까 또 다른 연합기관에서는 그게 뭔 소리냐 말이야. 현장 예배 강행해야지. 당연히 현장 예배 잘 드려야죠. 그러나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는 교회도 여러분 조금 조심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장 예배 드리지 말자 말이 아닙니다. 축소하며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국교회만 손해났어요. 자, 꼴 좋다, 꼴 좋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한교총의 주요 교단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줄기차게 대통령을 향하여 요구한 것은 중대본과 교회와의 협의소통제를 만들어둬라. 협의체를 만들어줘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할 일 없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머리 조아리고 권력이 아부하고 왔다고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지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다행히 그때 교회와 중대본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1단계에서는 50% 예배 드려, 1.5단계에서 30%, 지금 2단계입니다 원래 20명 이내로 드려야 돼요. 원래는 이거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에? 물론 우리 조심하라고 해도 전교인들에게 다 문자 보냈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몸이 안 좋은 바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제가 이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유튜브 예배 드리고 헌금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쓰려다가 그건 못 썼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물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집단 감염이 되어버린다면 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웃의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이웃의 생명도 중요하죠. 우리 남진 장로는 요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공연 다 해놨다가 또 그냥 취소해버리고 말이죠. 그냥 남진 장로님도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니까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디너스는 하셔요. 아무튼요, 저 꼭 갈 테니까. 물론 그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 서울시에서는 교회에서 비춰놓은 성경과 찬송가를 무수개냐는 말이요. 아니 소독하고 쓰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경 찬송입니까? 아니 참, 교회에서 어쩌다가 그냥 뭐 그 확진자가 나오면 그걸 앞을 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 전철이나 민노총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봤나 보죠? 참 거기에 성령이 불담으로 지켜주셨나? 언론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힘을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는 새천년을 앞두고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새천년을 맞아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교회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면 요즘 요 보세요. Z세대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커버렸던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막연한 매뉴얼만 돌리고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잘 되겠지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다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맞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개독교 동경 목사가 이제 아예 인터넷에 그냥 소용돌이 쳤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받았죠.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지도부는 이런 사태를 전혀 몰라.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오프라인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합기관이 또 깨져 또 나눠져 계속해서 분열을. 저는 연합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소목사, 제가 연합운동을 했거든요.
서목사가 좀 도와주고 양해해주고 돈도 내주라고. 선배님들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1, 2년만 참으십시오. 참아야 됩니다. 지금 연합기관을 나누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게 될 겁니다. 연합기관이 분열하면 우리 한국의 비극은 더 빨리 옵니다. 막아줘야 될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손을 비비면서 빌었습니다. 결국 제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합기관은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분열, 이런 분열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의 아픔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사는 목사로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줄기차게 외쳤던 게 원 메시지, 원 리더십, 원 리더십, 원 메시지. 그리고 이제 원 어게인을 구호로 삼아서 내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 어게인. 아, 목사님 영어를 좀 똑바로 하세요. 그 원래 영어가 아니면 이건 어디까지나 구호입니다. Be one again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내가 영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one again 하면 머릿속에 벌써 딱 오늘 홍성준 목사님 오셨네. 그 영어 못했는데 지금 잘할 거 아닌가. One 우리 다시 하나. 이게 문장이 됩니까? 다시 하나 됩시다. 이게 문장이 되는 거죠. 구호입니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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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제가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거 하나고요. 제가 내년에 이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저 소목사가 저 좌파니까 저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그런다. 나 이 얘기를 듣고요 머리가 평 돌았어요. 저 양반 두통약 좀 먹어야 되겠네. 하,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그 교회에서 장관을 할 거요. 1년 반도 안 남는 정권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 독선적 신념이 빠진 사람은 모든 걸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교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 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의 영은 정사의 영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대사회적 대정부를 향한 원 리더십을 향한 원 메시지를 내면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제곱승의 고통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한국에 끄떡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여러분 사령부가 끄떡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는 내배 초토화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세대 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목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엮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옛날 성결교의 위대한 봉사 이성봉 목사님, 나 옛날에 그분의 테이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천국을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백년 지켜 힘써서 살아. 저는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권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파라칼레오. 이 말은 마치 부모가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죽어가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내 자녀를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할 때 탄원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라칼레오. 지금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바라칼레오로 여러분 에베소 교인에 부탁하는 것처럼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보는 모든 여러분이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어게인을 주문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얀 소비에스키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원어게인 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원어게인의 불길이 화르르, 여러분 안에서는 화르르, 그리고 바깥에서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에벨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는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 얹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바라칼레오의 그 심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화르르 화르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한국교회 광야의 들불처럼 연합의 불길이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얀 소비에스 같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눈물로 간절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얀 소비스키의 지도력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큰 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얀 소비에스키 변방에 있었던 폴란드 왕이 와서 유럽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